안녕하세요. 기타 프라이기입니다. 로우 코드는 다들 잘 연습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코드가 아니라 스케일의 가장 기본인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은 기타를 연습할 때 손가락 연습을 할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크로매틱도 그냥 연습법이 아니라 스케일의 일종입니다. 크로매틱은 이제 반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크로매틱 스케일이란 게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맨 아랫줄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타는 하나 건너서가 이제 다음 음입니다. 즉 F, G, 파, 솔, 그 다음에 건너서니까 파, 솔, 라, 시, 도입니다. 시, 도가 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 다음이 솔이 아니라 파, 솔, 즉 F 샵 내지는 G 플랫입니다.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도시라 솔 크로매틱 스케일이란 건 반음으로만 이루어진 스케일입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처음에는 다운 피킹만 해주세요. 다운 피킹이 무엇이냐?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는 업이죠. 다운, 업, 다운, 업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크로매틱 스케일을 할때 다운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트로놈이 있으시다면 메트로놈을 적당한 속도를 맞추고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음계로만 이루어진 크로매틱 스케일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맨 아랫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입니다. 1번 손가락을 F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F의 반음은 바로 옆이죠. 2번 손가락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그 다음 반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은 역시 그 다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F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손가락은 다운을 해주세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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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입니다. 코드 잡을 때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손이 아프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4개 뒤쪽에 여러분이 이제 편한 거나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누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로매틱 스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G 플랫, G, A 플랫. 모든 손가락이 다 자판을 누르고 있죠. 하지만 기타는 맨끝 이쪽에서 누르는 것만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르고 있어도 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움직여 봅시다. 먼저 1번 손가락을 이쪽을 누르고 모든 손가락을 떼주세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서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다운해주세요. 그 다음 또 반복입니다. 이 손가락을 여기로 위치시키고 모든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떼주세요. 12번 플랫까지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보통 연습을 할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고 이제 거꾸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연습을 이제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손가락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크로매틱도 이제 스케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을 누르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하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맨 아랫줄부터 시작을 해서 12번펄까지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손가락을 F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F를 누른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그 다음 F의 반음인 F샵 또는 G플랫을 눌러주세요. F샵과 G플랫은 같은 말입니다. F G플랫 그 다음에 두 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3번 손가락을 G플랫의 반음인 G를 눌러주세요. G 그 다음에 G의 반음인 A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타는 이쪽에서 맨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것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누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번 손가락을 2번 플랫 맨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것을 세 손가락 모두 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시 이 손가락을 3번 플랫 맨 아랫줄 하고 세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떼주십니다. 손가락을 모두 붙이는 연습을 했는데요. 붙이지 않는 연습도 해봅니다. 오른손가락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으로만 다운피킹으로만 해주세요. 아까와 달리 손가락 뗐습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을 3번 손가락만 누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은 역시 4번 손가락만 누릅니다. 모두를 붙여서 하는 연습과 그 다음에 모두를 떼서 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손가락 붙이고 이 곡까지 이제 가는 연습을 하시면 손가락 연습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꾸로 가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가락은 연습을 하면서 다운이 잘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업으로도 업으로만으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업으로도 연습을 해주시면 빠르게 기타가 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